K-State LA 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개설됩니다.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은 한국어 교사를 배출하는 동시에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오는 2016년 개설될 예정입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칼스테이트 LA 대학에 전국 최초로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 설치됩니다. 오늘 오전 칼스테이트 LA 대학에선 LA 한국교육원과 CSU LA 간의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설치를 위한 MOU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어 교사를 배출하고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이번 과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합니다. 매년 10여 명의 한국어 교사 배출을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교육과학기술부와 칼스테이트 대학으로부터 프로그램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2011년 가을학기부터 부전공 과정이 개설됩니다. 이후 3년간의 단계적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15년엔 전공 과정이, 그리고 2016년엔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국어 전공을 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국어반이 확대되면서 한국어 전공 교사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싱글 서브젝트 프로그램, 한국어 싱글 서브젝트 프로그램을 대학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중국어와 라틴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칼스테이트 LA 측은 이번 과정을 설치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교류와 협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도 개설해 전국의 학생들에게도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 설명했습니다. So we're very excited with this collaboration with the Korean Education Center in Los Angeles because it continues our pattern of trying to partner with institutions from Korea. I think it's going to give us a very good opportunity to continue that.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한국어 이중 언어반을 운영 중인 중고등학교들은 모두 71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LA 한국교육원과 칼스테이트 LA 대학의 MOU 체결로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